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항부시장 이장식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포항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절제와 배려, 헌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3일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최근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매야 할 시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6일 기준 하루 전국 확진자 수가 1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지난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오늘은 1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기를 시민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고비 역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방역 의료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한 진단 검사와 고위험군 중심의 역학 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 체계에 맞춰 우리 시도 2천여 공직자와 포항시 의료계,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 종합병원장 등 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 1월 20일 부서별 명절 대비 특별 방역 대책회의, 1월 21일 민관 협력 긴급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대비한 포항형 방역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29일부터 기존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광주 등에서 시범 실시 중인 새로운 진단 검사 체계 효율성과 현장 수요를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운동장과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 항원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감염자 조기 발견과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단검사체제 전환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정된 방역과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양지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둘째,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빠른 전파 특성을 고려한 의료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택 치료자 가족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반 격리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 내 숙박업소의 협조를 받아 안심 숙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중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재택 치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7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 연휴 이후 하루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존 3개 병원 263병상에서 5개 병원 284병상 규모로 2개 병원 21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재택 치료자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에 관해서도 소방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확진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필수 기능인 의료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방역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하루 확진자 2만 명, 자가 격리자 2만 명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격리 기간 7일을 적용하면 대규모 인력이 한꺼번에 격리됨에 따라 사회 필수 기능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필수 기능 마비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행정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재택근무 시에는 정부 원격 근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재난 대응과 민원 업무 등 핵심 업무는 필수 대체 인력 지정, 대체 공간 확보 등 모든 공직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서나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포항시 의사회, 약사회, 상급 종합병원들과 함께 병원 내의 동선 구분 등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의료 방역 장비를 충분히 공급하여 의료진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변이 확산세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이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예방접종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부터 속도감 있는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방역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인해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고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인해 이제는 접촉이 곧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로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가족 친지 간에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설 명절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